날씨도 좋고. 야, 침 나왔다, 침 나왔다, 어? 침 나왔다. 갱춘기라 그러더니 이제 막 형님이랑 싸우고 가출했네. 정말 맑았죠. 경치 너무 좋죠? 와, 그래, 좋네. 화날 땐 저렇게 나가서 쉬어야 되거든. 우리나라에서 공기가 제일 맑은 곳이에요. 너무 좋다. 누구? 아, 누구를 만나러 가시나? 만난다고? 누굴까요? 왔어? 왜 혼자 나와 있어? 아, 우리 막내 딸내미니까 기다렸지. 엄마! 아, 어머니! 처음 갔구나. 화천, 저희 엄마. 고향이 수원이시잖아요. 왜 전, 화천에 근데? 그죠. 원래 수원의 딸이죠. 네. 부모님이 전원 생활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화천에 17년 전에 내려가서 사시기 시작을 했고 그 엄마 아빠 사시는 집 옆에 오빠네 부부가 또 펜션을 운영하고 그래서 화천은 이제 저희 가족에게는 제2의 고향 같은 느낌? 아빠네? 아빠는 저 골프 치러 갔는데. 골프 치러 갔다고? 진짜 중요한 날이라 그랬는데 또 가셨네. 아빠가? 아빠 잡으러 가야지 뭐. 어디? 잡아서 가야지. 자, 가봐. 벨트 매야 되니까는 가방을 옆쪽으로 살짝 놓고 안전벨트를 채워야지. 조심해야지. 엄마 심장이잖아. 저희 엄마 심장 수술하시고 나서 저 기계를 항상 이렇게 가방에다 놓고 그렇죠. 다니시는구나. 그럼 저 가방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배터리. 어머머.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 씨랑 그때 당시에 상담을 많이 했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당시 상태를 보면은 심장이 이제 방이 네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아래쪽에 있는 방이 더 이상 수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이걸 강제로 수축시켜주면서 피를 펌프로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가슴을 다 열고 그다음에 한쪽 방을 열어서 거기다가 펌프 같은 걸 장착을 하고 그 중에다가 하나씩 다 심는 과정을 하고 그 심은 다음에 그걸 전기줄을 밖으로 빼서 연결을 하고 외출하실 때는 배터리를 채워서 저게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안 돼요. 어우 소중하다. 한 몸처럼 하고 다니셔야 돼요. 아버지 잡으러 가는구나. 네. 그래서 내가 오늘 정말 준비하고 딱 계시라고 했는데 이 아침부터 진짜 도망갔다 이거야? 몇 시에 나가셨어요? 5시에 나가서 한 2시간 치고 와갖고 아침 식사하고 또 나가셨어? 또 나간 거지. 아니 운동하는 건 나도 진짜 좋긴 한데 뭐 하나에 빠지시면 너무 빠지시니까. 현영 씨도 운동 좋아하지 않으세요? 저도 운동 좋아해요. 아, 그 아버지 닮으신 거구나. 그렇죠. 아빠 피가 흐르고 있나 봐. 뭐 좋아해요? 뭐 저는 여러 가지 좋아해가지고 골프, 필라테스, 플라잉 요가, 수영. 아침에도 오늘 저 7시 반에 가서 새벽 수영 1시간 하고 사우나 하고 오늘 촬영 중인 거예요. 대단하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몸이 좀 깨어나요. 시원해. 아, 그래요? 보자. 근데 여기 뭐야? 뭐 강변강 주위에 너무 좋다. 골프장이. 골프장이에요. 와, 골프장이에요. 진짜 너무 좋다. 예쁘잖아요. 우와, 저렇게 걷는 길도 있고. 우와. 아버지, 화천의 패셔니스타. 아빠 저기 있다. 아빠! 오늘의 아빠예요. 아, 근데 패션이 있었다, 진짜. 어떡해요. 형광이 형광. 아빠 여기다 살림 차렸어. 하루에 2시간씩은 해야 되니까. 운동하는 건 좋은데 오늘 같은 너도 이거 좀 쳐봐. 이거 좀 쳐봐 한번. 우리 쳐보라고? 엄마가 이거 될까 말까. 맞아, 이거는 안 쳐봤어. 나 골프는 치거든. 아니, 골프 치는 사람들은 잘 쳐. 골프랑 이거랑 뭐가 달라요? 이건 각도가 세 가지 약간 틀리지 않아? 형각도야. 형각도니까 정확히 맞추면 공도 좀 다르네요. 이게 100m니까 네 번에 파퍼 하면 네 번에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번에 50m만 쳐도 두 번이면 가서 그렇게 저까지 하는 거야? 저기 홀 길이가 빨간 길이야? 그럼 엄마랑 나랑 둘 다 배워볼까? 잠깐만 이거 좀 놓고 정확히 맞추기만 하면 내 힘들 거 없어. 내가 모자도 하나 쓰고 이거 이렇게 엄마 모자도 예쁜 거 썼네. 이렇게 똑바로 됐지 않아 여기가? 그럼 이게 똑바로 서서 이렇게 맞추면 돼. 오, 좋았어. 잘하는 거야. 나이스 샷!
날라간다야. 잘했어. 자, 한 번 더 해. 오케이. 오, 굿샷. 되게 잘하시네요. 저도 깜짝 놀랐어. 그래, 나 한번 쳐볼게. 그래. 오, 현영 씨는 오케이. 오, 좋네. 근데 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엄마가 인공심장 수술이 좀 큰 수술이었잖아요. 원래 수영을 되게 좋아하셨는데 너무 슬픈 게 이게 전기로 배터리 형성해야 되니까 수영복을 다 버렸어. 근데 수영복 정리할 때 가슴이 너무 아팠어. 심장 수술 한 상태에서 이런 파크 골프 같은 운동을 좀 즐기시는 게 괜찮을까요? 네. 보통 골프 생각하면 하다가 막 허리 다친다거나 부상을 걱정하는데 스윙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골프 폼의 한 하프 스윙 정도로 거리를 맞춰서 하시고 거리도 짧고 해서 부상 위험이 적은 것 같아요. 게다가 어쨌든 타수 계산하고 또 저기 넣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집중하는 게임이거든요. 치매 예방에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 좋네. 되게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사랑나무 가서 조금 쉬었다가 엄마 힘들고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가 그러고 가자고. 되게 좋다. 이 나무가 사랑나무예요? 사겠냐? 여기에서 기도하면 사랑이 이루어지나? 글쎄. 언제까? 어, 이 앞에 뷰 너무 예쁘다. 바다가 오. 아우, 저 동네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어떡하냐. 이게 좋을 거야. 아이고, 꽃이 너무 예쁘다. 엄마, 아빠 이제 결혼한 지 그러면은 올해가 52년 차? 반세기네. 그러니까 두 분이 처음에 어디서 만나셨어요? 우리 집? 어? 아빠 집? 엄마가 아빠 집에 처음 그... 소개팅 받았어요. 아니, 그냥 얼굴만 봤다가 약간 그랬지. 친구들 있을 때 같이 이제 놀러 갔다 와서 이제 만났지 다들. 꼭 내가 빠져갖고 쫓아다녔지. 아빠가 결혼 안 해주면 죽는다 그랬다고 막. 어머머. 그러니까 끼다 그러나 뭐가 씌어가지고 그냥 다 이법이니까 그냥 대해두는 거야. 엄마도 아빠랑 결혼할 정도면 마음에 드는 게 있으니까 결혼했겠지. 그때 봐서는 진짜 좀 멋있었지. 멋있게 두 분 결혼하셨다. 잘생기셨네요. 잘생기셨어. 진짜 이거 황정 씨 닮았어? 아니 황정민 배우님이라 저 사진만 보니까 진짜 닮았다. 황정민 씨? 그러네 또 보니까. 누나 남편도 약간 황정민 형이랑 좀 느낌이 그래요? 좀 성격이 더 좋은 약간 황정민 형 느낌이 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아빠 닮은 남자를 고른 거예요? 아니 느낌은 아빠랑 비슷해요. 우리 신랑 체격 좋고 얼굴도 약간 그래 잘생겼어. 잘생겼어. 그리고 딱 남자답고 노는 거 좋아하시고 맞아요. 약간 스포츠 좋아하시고 맞아요. 똑같아요. 집에 잘 없고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아빠 닮은 사람한테 결혼했네. 어머 딱이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때는 내가 정릉에서 인기가 최고야. 여자들이 한 10명은 더 따라다녔어. 살다 보니까 아니야 잘못한 거야. 그건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건. 그 공식이야 공식. 다시 태어나도 다시. 아니 다시 태어나 안 만나지 뭘 다시 만나. 뭘 누가 만나? 왜? 누구나 말하는 소리를 해. 아빠하고 여자 술하고 이렇게 놓고 누구 뽑냐라고 하면 술 뽑아갈 거야. 그건 맞지. 당연하지. 그래 끊으셔야지. 큰일 나. 한 이틀 전인가 이제 내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이제 드렸어요. 이제 엄마 잘 계시죠? 이러면서 막 통화를 했는데 엄마가 네 아빠가 나 이혼할 거야. 아니 무슨 소리야? 연세도 많으신데 이제 와서 이혼해봤자 뭐 좋은 일 보다가. 그랬더니 됐고 나 네 아빠랑 진짜 못 살겠다. 그 갑자기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를 제가 다시 했어요. 무조건 엄마한테 사과 좀 해주세요. 아빠 무조건 잘못했다고 좀 해주면 안 돼? 나 촬영해야 되는데 엄마가 못 하시겠대. 이러면서 난리 쳤더니 아빠가 알았어 내가 사과할게. 이러고 들어가서 아빠가 사과하시고. 그러니까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온 거야. 이틀 남아 있는 거야. 딴데 가야 되겠다. 두 분이 너무 싸운다. 스튜디오 잡아놨어. 가자. 찍으러 가자. 스튜디오? 가족 사진 찍으러 가자. 가족 사진 찍으러 가는 거구나. 네. 우와 기대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튜디오도 예쁘다. 예쁘다. 네. 저희 목표 안내해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I'm into you, and I want you exclusively. So can I get
But in so few Yes. 턱시도 아버지 아주 소신랑 같으신데요 엄마도 궁금하다 그죠? 궁금하다 엄마도 변신 우와 보자 어? 오 우와 아, 너무 아, 그냥 가족 사진이 아니라 리마인드 웨딩하는 거예요. 원래는 저는 딱 50주년 때 해드려야지 하고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무렵에 엄마가 심장이 되게 안 좋아지셔가지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지셨고 그 사이 수술도 이제 하셨고 근데 시간이 좀 흘러서 건강도 많이 회복이 되셨고 그냥 엄마가 이제 되게 예쁘게 꾸미고 되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가지고 나 어버이날 선물로 50주년은 아니지만 52주년 리마인드 웨딩을 좀 준비해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계획을 해서 꾸미게 된 거예요 좋다 엄마 드레스에 어울리는 가방을 준비하세요 준비해왔구나 엄마가 완전 새색시 같네 잘했다 진짜 잘했다 아주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썼네 무거워요 저걸 들고 다니시는 것도 힘드시겠네요. 근데 뭔가 마음이 되게 나 저때 되게 찡했어. 그래, 그러네. 고우시다. 아유, 기분 좋으시다. 되게 좋아하셨어요. 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럼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도 엄마 이쁜데 그러면 되게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여자셔. 눈 가리고 마음 속에 여자가 있어. 만났다. 여보세요. 너무 예쁘다. 저기를 제가 이제 생화 꽃으로 해서 이렇게 꾸며드렸는데. 저 의자가 저희 신랑이 저한테 프로포즈하던 날 꾸며놓은 의자였어요. 아, 그래서 저 그날 그 상황이 지금도 좀 생각하면 너무 웃음 나오고 행복한 순간이었어가지고 저 프로포즈 받은 날하고 똑같이 제가 꾸며드렸어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만. 이런 영광을 가질 수도 있고. 고생 많이 했어 그동안에. 다행이네 이렇게 말해줘서 이거는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커플링까지 준비했어요? 두 분이 결혼 반지를 다 잃어버리셨더라고요 오래오래 삽시다 사랑해요 아우 완벽하네 속 새기지 말고 오래 삽시다 그래 두 분 52년 전에 결혼하실 때 모습 똑같이 만든 케이크예요 완전 감동이시겠다 엄마 너무 예쁘셨어요 지금이 훨씬 예쁘네 정우성도 아니네 진짜 뭐야? 지금 뭐라고 쓴 거야? 내게 너무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 저 사진 요인지 알지? 이야. 엄마. 와, 정우셨을 때. 결혼식 날. 저게 50여 년 전이잖아. 저런 거 보면 옛날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쫙 다 지나가실 거예요. 맞아. 어머, 엄마 얼굴에 현영 씨 있다. 맞아, 그래요? 닮았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저 결혼식 날. 막내 아들 대학. 근데 지금도 똑같으셔요, 그쵸? 그니까. 애들이 영상 편지 썼구나.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태연 할아버지.
오신 2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할머니는 뭐가 제일 예뻐? 태어나? 얼굴. 얼굴? 할아버지는? 멋있어? 얼굴이랑 몸이 멋있어요? 다현이는 할머니 어디가 제일 좋아요? 착하고 할머니 착하고 너네 너무 예뻐하시지?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골프를 잘 치잖아. 엄마 아빠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100세 200세까지 사세요. 안녕.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자식들을 이제 낳아서 키우니까 엄마 아빠 삶이 아이들 키우면서 얼마나 본인들 못 챙기고 바쁘게 지내셨을까. 부모님이 이제는 정말 두 분만 위해서 예쁘게 남은 인생을 좀 사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이때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요. 네, 현영 씨가 진짜 없어요. 잘한다, 현영이. 이렇게 막. 아유, 보기 좋다 그래요. 네, 맞아. 아무튼 어머님의 리얼한 표정을 봤습니다, 지금. 야, 근데 진짜 웃기다. 어머님 뭐 하세요? 너무 예뻐. 이쁘다, 이쁘다. 좋아요. 이렇게. 하나, 둘. 오, 진짜 저 케이크처럼. 그쵸. 너무 좋아요. 저 너무 좋다, 케이크. 나 저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오, 해드리세요. 진짜. 피곤해. 나도 안 하다니까 엄청 힘들어. 근데 그래도 즐거워서 그냥 괜찮아. 사실 엄마가 이렇게 심장 막 아프셔가지고 막 수술하고 막 이러실 때 정말 이런 미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어. 진짜. 어버이날 아침에 내가 카네이션 사가지고 갔는데 엄마가 입술이 너무 보라색이어서 깜짝 놀라가지고 숨이 차갖고 막 그러고 너무 놀랬고 그때 딱 병원에 응급실 들어가면서 일이 벌어졌고 엄마가 수술실에 들어가시는 거를 가까이 못 봤잖아요. 그때 막 코로나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지, 무겁지도. 수술 끝나고 나오시는데 진짜 선에 그 약 민 거를 한 열댓 개? 아, 몸에. 다 큰 수술이었어. 어떡해요. 너무 힘들었지? 힘드셨을 거야. 힘드시고 무섭고. 너무 힘들어. 아세요, 아파. 너무 몰라. 진짜 엄마 진짜 너무 대단해. 제가 의사 양심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20% 정도 본다. 맞아. 네, 그래서 그날 선영 씨가 싸웠어. 싸웠어요. 유쌤하고. 네. 아직까지 여성 환자가 없으니까 만약에 이게 우리가 예상한 대로 안 갈 수도 있다. 그래도 하시겠냐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이대로 계시면 길어야 1년 안? 근데 수술해서 만약에 우리가 성공을 하면 10년, 20년까지도 더 사실 수 있대요. 근데 나는 엄마를 너무 살리고 싶고 붙잡고 싶어. 근데 엄마가 하시겠다고 또 용기를 내주셔가지고 수술하게 되고 너무 기적처럼 이겨내셨고 퇴원하셨고 지금 정말 정상이신 분들하고 똑같이 활동할 수 있는 상태까지 와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진짜 뭐든 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저도 그 시기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촬영장 와서는 또 촬영해야 되니까 밝게 웃으면서 막 했는데 속으로는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겠어요, 진짜. 힘들 동안은 너무 고생했지. 그렇지. 얼마나 힘들었겠어. 너무 엄마 근데 너무 잘 버텼어. 아직은 내가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현영이하고 오빠하고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진짜 죽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 꿈을 꿨는데 꿈에 외할머니가 오신 거야. 그때? 응. 빨리 와 하는 거야. 엄마는 아직 할 게 있으니까 좀만 기다리라고. 다시 돌아봤더니 할머니 없어진 거야. 오, 처음 본다.
진짜 그 죽어버린 거지 이게. 나는 자주 못 빼고 가끔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게 좀 더 엄마한테 잘해드려야 되는데 아빠한테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막 이런 아쉬움은 항상 있어. 나보고 막내딸 안 낳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치. 그래 맞아. 큰일 날 뻔했지. 이거 뭐예요? 이거 내가 선물 엄마가 짰어. 우와. 티켓을 하신 거예요. 오, 너무 예쁘다. 고마워요. 일할 때 들고 다닐게. 다은이 태혁이 결혼할 때까지. 증손주 볼 때까지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알았어.